수년 전 미국에서 한 살인범이 재판에 처해져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공직에 몸담고 있는 동안 많은 공로를 세웠던 그의 형, 살인범의 친형이 주지사를 찾아가서 간곡히 동생의 사면을 청했습니다. 주지사는 동생을 위하여 탄원하는 형의 공로를 참작해서 그 동생의 죄를 사면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의 주머니 안에는 주지사가 준 사면장을 갖고 형은 곧바로 동생이 있는 감옥으로 찾아갔습니다. 동생을 만나본 형, 동생에게 묻습니다. 만약 네가 사면을 받고 살아나간다면 너는 뭘 하겠냐고 물었더니 대뜸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 사면을 받아 나간다면 나를 사형 언도한 그 재판관을 죽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나를 재판에서 사형 언도 받도록 한 증언을 한 그 증인도 내가 가서 죽이겠다. 이야기를 듣고 형은 품 안에 넣고 있는 사면장을 그대로 넣고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용서와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천사가 어떤 하나님의 큰 복을 가져와도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용서가 있고 내 마음에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약의 성취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가정의 아버지가 보물처럼 여기는 노트가 있었습니다. 다른 일은 일체 가족들에게 숨기는 게 없는데 이 노트만큼은 꼭 숨기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이 되어서 비로소 그는 그 노트를 펼쳐보게 된 아들, 그 노트에 적힌 가족들의 이름과 친구들의 이름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옆에 어머니가 와서 아버지의 노트를 보고 있구나. 그의 모습을 본 어머니 그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어머니는 이 노트를 아세요? 어머니는 그 노트를 들고 한 장 한 장씩 넘기며 추억에 잠기듯이 자기 남편의 이야기를 아들에게 들려줍니다. 이건 너희 아버지가 기도하는 노트란다. 매일 밤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며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리곤 하셨지. 그 아들은 다시 낯선 이름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예요?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신 분들이란다. 아버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를 어떻게 마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헤밍웨이의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스페인의 아버지가 집을 나가 마드리드로 간 아들과 화해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아버지는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엘리 베랄이라고 하는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파코인데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테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빠는 다 용서했다. 파코는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약속 장소에 나가자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800명이 나와있습니다. 저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기다리고 있고 용서를 바라고 살고 있는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먹을 것, 입을 것 못지않게 내 마음 심리적으로 누군가인가 용서를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길에서 화해하도록 하라.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화해할 일이 생각나면 가서 예물 드리는 일을 그만두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요새 말로 좀 바꾸면 뭐예요? 예배 드리다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거든 예배 중단하고 가서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맞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잠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세상의 명예 권력 얻는 게 영광이 아니라 허물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어떤 날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야기랍니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용서하면 됩니까? 베드로 큰 힘 썼습니다.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하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베드로는 무식하기 때문에 70번을 못 센대요. 그래서 70번을 7번씩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히 용서해 주라.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베드로가 무식하면 베드로 전후서를 어떻게 썼는지 그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인데 그 7이 10번,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니까 무한정 용서해 줘라. 끝까지 용서해 줘라. 상당히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해석해요. 70번씩 7번, 77이 49,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째는 갖다 쳐넣어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용서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바로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올 사람이다. 그는 아비와 자식을 화해시키고. 성경은 이 화해에 관한 이야기, 용서에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이 핀수소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늘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하기에 합당합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다 용서해 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다 용서하는데 그놈만은 절대 용서 못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용서 못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나도 너 용서 못한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비는 축복을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받고 그 사람이 못 받으면 내게 오고 내가 비는 저주가 저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저주가 임하지만 저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요? 내게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함부로 저주했다가 그 사람이 그 저주 받을 게 아닌데 그거 잘못하면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봐가지고요. 이렇게 봐가지고 이건 절대 복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복을 빌어요. 그러면 그 복이 어떻게 돼요? 다 나한테 와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전에도 한 말씀 드렸어요. 이거. 복 받을 사람에게 복을 빌면 복이 가요. 복 못 받을 사람에게 복을 빌면 그 복이 내게 오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뭐 직접 나한테 복 달라기는 그렇고 그냥 만나는 대로 무조건 복을 빌면 그 사람이 복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받든지 다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거는 복을 못 받을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확실하게 나타나면 그냥 큰 복을 무조건 빌세요. 그러면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수준 높은 이야기를 영 못 알아들으시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숭고한 복수가 용서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고 너희는 복을 빌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성경의 가르침은 수없이 많습니다. 승리 가운데 가장 신성한 것은 용서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왜냐하면 바보는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나 누구나 친구들과의 과실을 묻을 커다란 무덤이 필요하다고 헨리 워드 비치가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언제나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스베친 부인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명언, 금언들 말고도 수없이 많은 용서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요사이 우리 교회 개념으로 말하면 사과하고 용서하는 것. 사과하면 과거가 풀리고 용서하면 미래가 열립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이 사과라는 말씀을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회개하면,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과와 회개와 용서가 없이는 결코 화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화해가 무엇인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다툼질을 서로 그치고 품어주는 것이 화해랍니다. 평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 아닙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 사람이 자비를 베풀지 않고 용서를 베풀지 않으면 나도 용서 없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가 있다는 거죠. 징벌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 안 보낸다는 말은 안 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천국 갈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의 내게 범한 죄를 용서치 아니하면 나도 용서 없이 뭐요? 때로는 재앙을 받고 때로는 징계를 받고 때로는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오는가? 주께서 기도를 가르치신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있는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뒤에 다시 설명한 내용이 그 뒤에 나요. 물론 그 뒤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가치에 대한 해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설명을 덧붙이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용서를 구하는데 다른 사람은 용서 절대로 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엽니다. 그런데 이 사과의 사죄의 말씀을 하나님께 아랜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은 죄를 사하여 달라는 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해야 이 구절이 성립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사죄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죠? 죄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죄인이라는 용어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인 그러면 무슨 강도, 살인, 강간, 방화, 테러, 폭력, 시기, 거짓, 간음, 술주정꾼,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가는 사람 죄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짝 뭐 이렇게 전화 올 때 없다고 그래라 뭐 이런 거는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다 죄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모든 사람 가운데 안 들어가는 사람. 이때는 짐승만 손을 들어야 돼요. 우린 모든 사람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모두 다 불의한 사람이에요.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아.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자백함으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이기하리라. 너희가 불의하여도 만약 너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다른 문제. 그건 예수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죄, 늘 말씀드리지만 넉사자 밑에 안일빗자, 네 가지 아닌 게 죄예요. 불법, 법을 어기면 죄예요. 불의, 의롭지 못하면 죄예요. 불선, 야고보서에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게 불선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불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다른 어떤 죄보다 이 불신의 죄가 가장 큰.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절대 지옥 갈 수 없어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뭘 못하세요? 하나님도 예수 믿는 사람 지옥을 못 보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천국 못 보내요. 하나님도. 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보내신다고 말씀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천국 못 보내세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라도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거기에 징계가 따라오고 거기에 벌이 따라오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죄를 원어로 보면 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관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 못 되고 할 수 있는 것 하지 못하는 것이 이 바로 관역에서 빗나간 겁니다. 두 번째, 페르바시스라는 말이 있는데 짚고 넘어간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선을 짚고 넘어가는 것,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 탈선한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 불의를 보고 침묵한 것, 불친절한 말을 한 것, 이기주의적으로 산 것,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지 아니한 것, 이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세 번째, 페랍토마라는 말인데 이건 미끄러지는, 얼음판에 미끄러지고 길에 넘어지는 것, 미끄러지는 것인데요. 순간적인 충동, 감정으로 움직임, 덕이 되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 자제심을 잃어버린 행동, 순간적인 방심으로 행하는 모든 사소한 말과 행동들도 모두가 다 죄라는 겁니다. 네 번째, 아노미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불법.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 법칙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것, 시속 60km라고 되어 있는데도 67km, 68km 가는,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저는 맨날 그 짓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들은 딱 60으로만 되니죠, 그죠? 성경책 곁에 들면 반드시 건널목으로 건너는데, 성경책 없을 때는 횡단보도가 없는데도 잘 건너가요. 저도 그래요, 가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항상 횡단보도로 신호등 딱딱 지키고 가요? 우리가 다 그렇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게 죄라 그래요. 무단횡단, 과음, 과식, 과로, 과열 다 넘치는 것, 이거 다 죄라는 겁니다. 다 죄라. 다섯 번째, 오페일레마가 있는데 빚을 지고 있는 것, 마땅히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하지 않는 것, 이거 다 죄라는 겁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겁니다. 학생으로서 학생의 신분에 맞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공부하지 않는 것, 그게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면 죄라는 겁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해야 할 마땅할 일이 있는데 안 하면 죄라는 겁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성도로서, 목사로서, 국민으로서, 공무원으로서 내 직분, 내 신상에 맞는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게 다 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 그 수많은 죄가 있어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자백하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모든 죄를 고하면 다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만 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자백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사과하면 됩니다. 사과하면, 터키의 속담에 그런 말이죠. 사과하는 사람에게 칼을 대지 말아라. 사과 없이, 회개 없이
용서 없이 화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천국 가는 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되는 거지만 그 이외의 모든 죄는 내가 사람이 나한테 죄 지은 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 없는 심판을 나에게 한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 용서해도 그건 안 돼. 그 인간은 안 돼. 그 인간은. 그러면 그 인간은 안 되는 심판을 나가봤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는 분이에요. 언제나 가정예배를 드리고 마칠 때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림으로 가정예배를 마치는데 어느 날 가정예배를 다 드리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를 드리다가 갑자기 이 스티븐슨 씨가 튀어나갑니다. 그 아내가 깜짝 놀라서 따라 나갔어요. 여보 무슨 일이 있어? 어디 아프냐고? 왜 그러냐고? 그 스티븐슨 씨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드릴 자격이 없어.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에게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용서 없이는 결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하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해를 잘 해야지 되는 겁니다. 이해라는 말이 영어로 understand, under, 누구 아래, 뭐뭐 아래, stand, 서다, 아래 서다. 사실 이 말을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하면 그 사람의 자리에 내가 서 보는 거예요. 역지사지, 입장을 바꾸어서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면 성을 잘 내는 사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그가 무슨 고통 중에 있거나 고민 중에 있을 때에는 예민해져서 신경이 날카로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나도 그런 고민 중에, 그런 고통 중에 있으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의심하고 증오에 불타오르는 사람, 아마 잘못 소식을 들었든지 내가 들은 말씀은 다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장 배경이나 환경 때문에 삶이 너무 팍팍하고 어려우면 내 삶의 환경 때문에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 사람 입장이라면, 나도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났더라면, 나도 그 사람처럼 돈 많고 그렇더라면 어쩌면 저 사람보다 더 교만하게 했을지 모르고, 나도 가난하면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 했을지 모른다.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용서하려면 두 번째로 잊어버리기를 잘해야 돼. 잊어버리는 것을 배워야 된답니다. 우리 보고 욕한 사람은 욕하고 나서 2초도 안 가서 무슨 욕을 했는지 새까맣게 잊고 있는데 며느리는 30년 동안 기억해.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남자들은요 잘 잊어버려요. 남자는 아침에 부부싸움 하고 회사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면 집에 자기 아내가 안 보이면 애들한테 너 엄마는 이렇게 물어요. 엄마는 어떻게 되냐고. 그래도 아침에 싸웠던 거 다 새까맣게 잊고 너 엄마가 궁금해서 너 엄마 어디 갔냐고. 근데 여자들은 안 그래요. 아침에는 지랄해놓고 왜 지금 왜 이러냐. 머리가 너무 좋아요. 머리가 너무 좋아. 좀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 모진 말 했던 시어머니는 모진 말하고 3초도 안 돼서 새까맣게 잊고 있는데 며느리는 30년 동안 기억했다가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너 엄마가 나한테 옛날에 뭐랬는지 알아? 이러고 대답해. 우리 맨날 듣는 이야기지만 좀 잊어버리세요. 내가 누구에게 멸시당한 거 그냥 잊어버리세요. 내가 손해본 거 잊어버리세요. 내가 상처받은 거 잊어버리세요. 내가 정말 과거에 한 번 나에게 잘못된 거 그거 하나 붙들고, 그때 언젠가 화 한 번 냈던 거 그거 하나 보고 그 성질 고약해. 평생, 평생 그렇게 생각.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좀 잊어버리고, 다르네. 달라졌네. 세 번째, 용서하려면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 보통 사랑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무엇 무엇 해준다면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Love if라고 그래요. 어떻게 어떻게 해주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면, 돈 잘 벌어다 주면, 싹싹하게 하면, 네가 고운 말을 쓰면. 두 번째는 때문에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못해도 사랑한다. 너는 내 아내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같은 동아리이기 때문에, 같은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때문에 사랑해. 근데 성경적인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무엇 무엇 해준다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계속 나를 씹고 밟고 문대고 비비고 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람은 나를 욕하고 비웃고 조롱해도,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나를 나쁜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것이 참된 사랑이죠.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참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용서 못하는 사람, 내 마음속에 분이 가득한 사람, 화가 가득한 사람, 늘 말씀드리지만 물이 가득하면 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가 나를 화나게 했잖아. 아니에요. 내 안에 화가 가득해서,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찔러도 사랑이 나가는데, 내 안에 욕이 가득하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욕이 그냥 막 나가는 거죠. 여러분, 성탄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 성탄의 가장 큰 의미가 뭐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주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그분, 그분의 나심. 그래서 성탄절이 의미 있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 주고받아서가 아닙니다. 징글벨 울면 안 돼, 뭐 그런 것 때문에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심 때문에 성탄절이 의미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근데 성탄절에 요사이 사람들은 이번 성탄의 대목을 봐야지, 이번 성탄절에는 한껏 올려야지, 이번 성탄절에는 꼭 사랑을 만들어야지, 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길에 광고를 보았어요. 고개하는 비행기 한번 타는데 100만 원인데, 만약 이 비행기를 타서, 고개하는 비행기에 타서 소리만, 괴성을 안 지르면 단돈 만 원에 태워준다는 광고를 봤어요. 야, 그래, 내가 결혼한 지 이게 몇 년 됐는데 내 아내와 함께 타야 되겠다. 가서 조종사한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괴성을 안 지를 자신이 있으니까 만 원만 내고 타겠다. 조종사는 은근히 좋아했습니다. 내가 고개 비행을 하는데 지가 소리를 안 질러 타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100만 원 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하고 그 아내하고 탔는데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쫙 미끄러져 올라가자마자 막 급상승, 급 뒤집어졌다가 굴렀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소리를 절대로 안 지르는 거예요. 조종사가 이제 불안해졌어요. 이게 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드디어 고개 비행이 다 끝나고 나서 활주로에 쫙 앉아갖고 보니까 뒤에 농부가 다 있는데, 조종사가 너무 궁금해서 당신 어떻게 소리를 이렇게 안 지느냐 그랬더니, 아, 소리를 한번 지를 뻔했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참았다고 그러더래요. 언제 그렇게 참았냐고 그랬더니, 아까 비행기가 막 뒤집어질 때 마누라가 떨어졌는데 그때 소리 지를 뻔했다는데 그때 소리 안 질렀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이 사람 지금 관심이 어디 있어요? 만 원의 비행기 타는 것만 생각하지 마누라가 떨어져도 소리를 안 지르는 거예요. 관심이 어디 있어요? 성탄절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지기,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과 사랑과 시선과 초점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데 아니에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누가 선물 가져오나, 누구한테 선물 줘야지, 시잘데기 없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의 생신을 축하하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짤막한 이야기 하나만 마치겠습니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신사가 자기 집 정원에서 떡을 먹고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남루한 옷을 입은,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인디언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신사에게 나 좀 그 빵 좀 좀 떡 좀 주면 안 되겠냐고, 당신 같은 사람한테 무슨 떡을 주냐고, 당신 마시는 맥주 그거 내가 한 모금만 좀 얻어 마시면 시달때기 없는 소리 막 그런다. 그럼 그거 안 되면 물 한 잔 주면 안 되겠냐, 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주 매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돌아갔습니다. 얼마 지난 뒤에 이 신사 양반이 산에 사냥을 하러 갔어요. 사냥개를 데리고. 근데 너무 산에 깊이 들어간지 사냥개도 잃어버리고 길도 잃어버렸어요. 하루 종일 거기서 헤매다가 그만 날이 어두워져 숲속에 쓰러졌는데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한참 만에 눈을 떠보니까요, 뭐 자기가 옆에 사람이 있고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눈을 뜨고 왔는데 얼마 전에 거절했던 그 사람이 인디언이 자기한테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던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당신이 얼마 전에 나한테 한 것처럼 내가 했더라면 당신 죽었을 거야.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당신 그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하고 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019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용서와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는 회개와 용서, 사과와 용서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이기적으로 일방적으로 내 생각으로만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회개하고 사과하고 용서하며 참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